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서도 결과 보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에 보면은 What's the problem? 해서 제가 붙인 그 소포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부정형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보에 대한 부정형 이미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새로운 보어 또 하나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책 보시고 저하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Yeah, 오늘 배울 이 단어는 다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오는 우리가 예전에 이미 하나의 동사로서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으로 배웠어요. 자, 동사 뒤에 나오면 또 결과보어로 쓰이는데 결과보어로 쓰였을 때도 그 의미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거 다오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르다 아니면 정도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뒤에는 어떤 장소나 시간 혹은 수량 등이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회이다오지야 하면은 집에 도착하다. 다오가 없어도 말은 되죠. 회이지야 집에 옵니다. 하지만 다오가 도착함으로써 그 행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이다오지야 하면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쉐시 다오 12点 하면은 여기서는 어디 어디까지 하다, 도달하다, 어느 정도에 이르르다 이런 뜻으로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것처럼 뒤에는 장소나 어느 정도에 이르는 수량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 어디까지 이르르다, 어디 어디에 이르르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거 본문에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단어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到, 도착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走, 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젠, 예, 어디 어디 이전에, 뭐뭐 이전에, 전에 라고 하는 예, 하나의 부사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비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하지 마세요. 금지형이나 명령형을 만들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오지, 초조하다, 조급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단어들 우리 본문에서 한번 대화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先生,我寄的包裹家里没收到。什么时候寄走的?4个星期以前。别着急,让我看一下收据,我帮你查查。예, 역시 본문의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대우하고 역시 직원이 같이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先生,我寄的包裹家里没收到. 예,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낸 그 소포, 家里, 집, 집이죠. 여기서 집에서 没收到, 해서 집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과보의 부정형은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내일로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를 해요. 什么时候寄走的? 이렇게 얘기하네요. 什么时候 하면 언제? 寄, 보내다. 走, 역시 하나의 결과보어인데요. 요거는 우리 走라는 단어 하나만 봤을 때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디선가 떠나다, 이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찌走 하면은 붙이다, 예, 붙여서 어딘가로 떠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언제 붙인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김대우가 얘기했네요. 4个星期以前, 이前 하면 이전에, 언제? 4个星期 하면 4주 전에 붙였습니다. 4주 전이면 상당히 기네요. 그쵸? 4주 전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직원이 얘기하네요. 비에 자오지. 자, 비에 하면 뭐뭐 하지 마세요. 뒤에 동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비에 자오지 하면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 초조해하지 마세요. 예, 요거는 비에라는 거 우리 일상용어에서 많이 쓰니까 뒤에 다른 동사들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让我看一下收据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랑 하면은 우리 사역의 의미로 예, 뭐뭐하게 시키다. 그래서 나에게 看一下 잠시 보여주세요. 收据 하면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나에게 잠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하죠. 我帮你查查.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도와서 잠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오늘 배운 이 결과보
따오하고 조우. 예, 이것도 지난 시간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복습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요 결과 부호들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